100년이라는 시간은, 100년이라는 해는, 100년이라는 시간은 isn't a, 하지가 않대. That long a time. 긴 시간이 아니라. 하지만 one thing is for sure. 한 가지 확실한 게 하나 있대요. After 100 years, 자 100년 후에는 most of us will already be dead? 야, 대부분의 우리들은 어때요? 이미 죽어있을 거니까. 그건 이건 확실하대. 100년. 그죠? 어이가 없네요. 왜 사람 죽는 얘기라 제가 갑자기 뜬금없이. 자, keep this fact in mind. 자, 어떻게 하죠? 어떻게 안 할까? keep, 유지, 가지고 계십시오. 이 사실을 당신의 마음속에 간직하라는 소리죠. 그리고 you may think, 당신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very differently,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아마도 about 무엇에 관련돼서? bad time, will and stresses, 이 나쁜, 안 좋은 시간들과 이 스트레스 받은 것들. 에이, 빈칸이네요. 뭐 들어가는 게 좋을까? 자, 첫 번째는 뭡니까? 예를 들면 그쵸, for example. 예를 들겠네. 예를 들어요. 야, 자,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만약에 당신이 missed the bus, 버스를 놓쳤어요. 그리고 아, leave for school. 심지어 버스를 놓쳤는데 어떻게? 학교에 늦어버렸어. 아우, 뒷박치죠. 화가 나죠. That's it going to mean. 자, 근데 그것이 바로 going to mean 100년, 100 years from now. 지금으로도 100년 뒤엔 그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어떤 의미죠?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아무런 의미도 없죠. 당신이 늦었다고, 그날 늦었다는 것에 대해서. 버스 때문에 늦었다는 거에 대해서 누구도 신경 안 써요. How about? 아, 그러면 이번에는 if 만약에 당신의 a friend is unkind to you, 너한테 불친절하게 행동했어. Or 아니면 너 you have to stay up all night tonight studying. 당신이 오늘 해야만 해. 뭘 해야 돼? Stay up. 깨어 있어야 돼요. 밤새도록 오늘 밤에 뭐 하려고? 공부한다고. 아니면 또 몇 개야? Your computer gets stolen. 너의 컴퓨터가 어떻게 된 거야? 훔침을 당하는 거죠. 아니면 you lose your cell phone. 아, 이건 진짜 최악이네요. 이건 뭐예요? 너의 핸드폰 잃어버리면 핸드폰 잃어버리고. 이것들은 어떤 내용인 거죠? Any of these things. 자, 그 어떤 이거 이 어떠한 것들도 can make you 너를 만들어 make you죠. 너를 만들어내 어떻게? Stressed or sad or angry. 스트레스밖에 없고. 슬프게 만들고, 화가 나게 만들어. 진짜 셀폰 잃어버리면 화가 나죠. 여러분들 핸드폰 잃어버린 적 있어요? 선생님 한 번도 잃어버린 적 없는데, 근데 진짜 화날 것 같다, 핸드폰 잃어버리면. 그 잃어버린 내 잘못이잖아, 또 게다가. 자, 그리고, for example, 그 다음 뭐 넣어야 될까요? Therefore. 아니에요. 아니겠죠? However가 들어와야겠죠? However. 하지만, 그것들은 are nothing. 어때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네가 스트레스 받고 슬프고 이 화를 낸 이 모든 것들이 실은 아무것도 아니야. 만약에 you take a 100 years view, 100년이라는 이 시점에서는 아무 일도 아닌 거죠. 자, 말도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말이 되냐. 100 years from today. 자, 오늘로부터 100년 뒤니까 언제예요? 2018년 언제죠? 12월 26일이네. 지금부터 100년 후니까 2118년 12월 26일날 이 모든 과정을 딱 본다고요. 자, no one will remember. 그 누구도 기억하지 못할 것입니다. This moment, 이 순간에. 특히, especially, 특히 you want to remember it. 너가 기억하지 못할 거야. 그저 죽었으니까 기억할 게 뭐 있어. You don't have to turn. 너는 turn into네. 너는 뭐 할 필요가 없는 거야? 너는 don't have to. 할 필요가 없어. turn into죠. small things. turn small thing, 자그마한 것들을 큰 걸로 바꿀 이유가 없다는 거. 그러니까 별것도 아닌 일 갖다가 크게 스트레스 받고 막 이러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런가요?